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갈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급등락 함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신이 역시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상한가에 들었다가 상승 탄력 약간 줄었는데 어쨌든 네옴시티발 수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원전 13년 만에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일제히 올라가고요. 반면에 ST팜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어떤 거 볼까요, 본부장님? 네, 유신 보겠습니다. 유신이요. 네. 네, 유신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오늘 단연 원전과 이제 네옴시티인데 두 섹터 모두 다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좀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원전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 쪽도 그렇고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유신이라는 종목이 이 테마 안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미글로벌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1등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원래는 히림까지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 최근엔 조금 후순위로 물려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성신양이라든지 뭐 세아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같이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테마가 붙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붙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가 세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한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을 들어갔을 때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네옴시티 관련된 뭐 대표적인 종목 뭐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에서 설계 감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사업에서의 조금 연관성,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고 또 이런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와도 또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좀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산업을 합치게 됐을 때는 뭐 거의 100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수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 가질 수 있고요. 또 원희룡 장관 님이 또 이제 그 3.0 언급을 하면서 500억 달러 또 수주 이슈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 또 이제 금방이죠. 사우디로 이제 출장을 나가게 될 텐데 출국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남아 있어서 일단 단기적인 상승력은 추가로 좀 유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에서 약간의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했었던 가격대인 53,500원부터 56,500원까지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위치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세아특수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많으니까 또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좀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6만원인데 만약 6만원 도달하면 한 65,000원 추가적으로 한 10% 이상은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라인은 매수가 기준으로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 또 전략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 유신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새끼 함께 체크해보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컴투스도 3.3% 상승세, 외국인이 5거래일째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오늘 1%대 하락세로 좀 전환했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잠시 포착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본부장님? 네, 현대 일렉트릭 오늘 좋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탄력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일단 투신과 이제 금융 투자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절대 수익성을 따지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 라인 부분인데 거기서 투신이 좀 대량으로 네,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좀 횡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연기금도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담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급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유의미하게 성장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전압이라든지 변압기 관련된 수주들이 사실 이전부터 조금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 이런 전압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를 좀 고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신재생 쪽은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해당 종목은 또 조선 쪽과도 좀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스라든지 에너지원 쪽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이 또 있는데 이런 선물 가격들이 움직이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또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조금 연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는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겠네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일렉트릭 가격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 고가 라인 부분이어서 네. 이 박스권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500원 라인부터 36,000원까지 좀 분할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목표가는 추가로는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1차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31,000원입니다. 사실 이 박스권 하단 라인 깨지지 않으면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오늘 가장 뜨거운 테마는 네옴시티 테마, 원자력 테마입니다. 이 두 테마가 모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보틀리눔 톡신 테마는 3.8% 하락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중에는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아까 뭐 유신 봤으니까 이번에는 원자력 볼까요? 네, 원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한전 기술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사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보다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일단 뭐 기대감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OI라서 이제 본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이 문제로 사실 고소권으로 고배를 마신 이후로 좀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투심이 악화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LOI로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수주 규모가 뭐 크게는 30조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 원전이 사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라서 충분히 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LNF와 더불어서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협력
소식을 오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인 또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뭐 매물대 부분 아직 아랫부분이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는 15,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9,500원입니다. 매물대 초과를 하면서 일정 부분 엄청나게 뭐 봉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약간의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1차 목표가 19,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2차로는 21,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다시 상승분, 갭 상승에서 기대감이 생겼던 부분이 소멸되지 않으면 일단은 끌고 가보셔도 좋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 원전 테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